네, 안녕하세요. 테이블 뮤직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들. 저는 보컬리스트 김민구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오늘 뭐 할지에 대해서 언지를 해드렸었죠. 노래를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뭐 크게 3단계 정도 있었는데, 노래를 업으로, 직업으로 삼고 계속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필수로 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인데, 이 단계가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두 파트로 또 나눴습니다. 마지막 화 아니지? 아, 네, 아닙니다. 마지막 화래. 뭔지는 대충이나마, 네, 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저 단계가, 아, 나중에는 필요하구나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카테고리는 뭐냐면은, 음악의 성격을 파악하고 노래 부르는 게 필요해요. 그동안은 그냥 어떻게, 성대를 어떻게 하고, 멜로디를 어떻게 하고, 연습을 어떻게 하고가 포인트였다면은, 이제는 음악을 이해하는 거에 좀 포인트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컬이 들어가면은, 보컬이 주 멜로디를 부르는 성격이 강해지거든요. 끌어가야 돼요. 모든 것을. 특히나 라이브에 있어서는 밴드를 끌고 가는 마스터의 역할을 보컬이 해주지 않으면은 음악의 완성도가 훅 떨어집니다. 우리가 노래방 같은 데는 그냥 짜여져 있는 반주에 부르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이 음악의 구성을 파악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오랫동안 평생토록 노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꼭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발전이 될수 없고, 주변에 좋은 연주자들이나 좋은 작곡가들, 뭐 엔지니어들, 디렉터들, 프로듀서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음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를 좀 포인트로 정말 압축해서 알려드릴게요. 음악의 이해. 사실 말은 거창하지만 일단 시작은 별거 없어요. 그리고 알고 나면 별거 없지만 여기서 더 이렇게 막 너무 막 어렵게 가지도 않아요. 네, 보컬 곡은 그렇습니다. 뭐 오케스트라 곡막 20분, 30분짜리 막 현악곡이라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 곡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저도 실제로 연주하면서 많은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뭐 여러 협연 같은 것들을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안 되고 안될 때가 있거든요. 같은 것을 생각하지만 이 같은 것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좀 혼란이 와가지고 막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순전히 못 알아들어서 겪는 애로사항 같은 것들도 있어요. 내가 실제로 부르면서, 아, 내가 어느 구간을 부르고 있구나라는 게 정확히 알면서 불러야 돼요. 보통 대중음악이나 현대음악에서 4단위의, 4의 배수에 대한 음악 패턴과, 네, 12의 배수에 해당하는 음악 패턴, 혹은 8의 배수에 대한 음악 패턴이 있는데, 보통은 4나 8에 대한 배수에 해당하는 음악 패턴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마디스인데, 곡에 반복되는 패턴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 알수 있어요. 같은 구간이 반복되는 패턴이 8마디마다 반복이 된다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름들이, 각자의 성격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 사실 저는 인트로하고 프렐류드하고 좀 구분해서 쓰는 타입인데, 사실은 인트로도 곡에 대한 전주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프렐류드도 곡의 전주에 해당하는 거를 뜻하는 게 많은데, 보통은 그냥 인트로라고 얘기해도 흔히들, 알아먹지. 네. 하지만 정확하게는 프렐류드가 맞아요. 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서사, 뭐 이런 식으로 앞에 해당하는 연주. 보통 8마디 혹은 16마디 해서 뭐 A 다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프렐류드 하니까 이제 간주하고 후주가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가운데에 들어가는 멜로디가 없는 연주 구간, 여기는 인터, 중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인터루드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후주는 프리루드라고 하는데, 아우트로라고 하기도 해요. 뭐 요즘은 같은 맥락으로 쓰이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노래를 하는 구간으로 봤을 때 도입부, 벌스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곡의 핵심적인 코러스 구간이 있어요. 사실 이거 삽이라는 말로도 많이 해요. 그래도 정식 용어는 코러스예요, 코러스. 뭐 흔히들 이제 화성 쌓는 거를 코러스라고도 얘기들 많이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쓰인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후렴구를 뭐 훅이라고도 많이 하죠. 근데 요즘 음악에서는 이제 이 벌스하고 코러스 사이에 프리코러스라는 거를 많이 써요. 벌스에서 코러스로 가기 전에 좀 뭔가 고조시키는 느낌을 주는 이거를 또 프리코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R&B에서 많이 들은 것 같아. 아, 맞아요. R&B도 많고, 특히 요즘 일렉트로닉에도 그게 도입이 그렇지. 되면서 16비트 보컬 음악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특이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계속 이것만 반복하면은 좀 지루하거든. 그래서 전체적인 조성에서 약간 벗어난 거의 네 마디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덟 마디는 또 오히려 다른 세상으로 갈 거가 다른 주제의 음악으로 가기 때문에
최대한 축소해서 한 4마디 정도의 구성으로 이제 브릿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브릿지. 이 브릿지는 코러스와 그러니까 후렴구와 후렴구의 사이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정말 특이하게 후렴구와 나중에 나올 벌스 사이에 뭐 집어넣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극적인 변화를 꾀하는 용도로 이 브릿지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음악 한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완전 메가히트 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죠. 저보다 어려요. 아, 배 아프다. 항상 이 분노에 살잖아, 우리는. 아, 그러니까요. 아, 나도 저런 거. 못하지, 참. 할 줄 알 것 같은데. 아, 맞아, 못해. 아, 그 속상하게 만드는 어린 놈 자식. 아주 대단한 자식. 항상 속상해. 네, 찰리 푸스의 노래를 갖고 왔어요. 이 잠깐 사담이긴 하지만 제가 찰리 푸스 1집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블루스 기반, 락앤롤 기반, 록앤롤도 약간 있고 블루스도 있고 기반이 약간 그쪽에 있어요. 근데 현대적으로 그 16비트 멜로디에 굉장히 잘 쪼개놨고 그리고 곡의 구성도 어떤 프로듀서, 어떤 디렉터가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사운드적으로도 아주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넣은 기본을 정말 잘 지키면서 거기 안에서 살짝 변화를 트렌디하기도 하고 에드 쉐런도 저는 좋아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찰리 푸스가 좀 더 음악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텐션이라는 곡인데 제가 처음부터 막 도입부 막 이런 곡의 구성에 대한 성격 그 말씀드렸는데 조금 특이하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죠. 한번 마디를 해볼게요. 지금 셋, 넷, 네. 네 마디의 인트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왜냐면은 바로 다음에 가사가 나오잖아요. 네 마디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 네 마디가 흘렀고요. 똑같은 게 반복이 되죠. 이제 이거 네 마디 다음에 뭐가 나올지 한번 들어보면 돼요. 여기만 들어도 아 다르다 느껴지죠. 이 여덟 마디 벌스, 네 도입부라고 이 노래를 처음 듣는다 셈치고 이 처음에 벌스가 코러스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아 섹션별로 요렇게 나뉘는구나를 듣고 다 듣고 나서 아 여기가 벌스였구나 코러스였구나 프리코러스였구나를 다 듣고 나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딱 봐도 뭔가 멜로디컬하고 좀 중독성이 있긴 하지만 클라이막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딱 들어도 예 요런 아이들이 이제 프리코러스예요. 요런 아이들이 그러면은 아 이게 올라가고 있죠. 보조가 되고 있죠. 100% 다음이 이제 그러면 코러스예요. 보니까 똑같이 또 8마디예요. 얘다. 코러스가 얘다. 지금 또 4마디가 흘렀고 이제 또 똑같이 또 이제 4마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8마디가 코러스가 되는 거고 요게 나왔어요. 요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약간 특이한 형식이에요. 사실 이거는 저는 인터루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인터루드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프리코러스로 다시 넘어갔어요. 네. 이거 다음에 이제 뭐, 근데 좀 약간 뭐가 죽이고 있어요. 살짝 음악적으로 구성적으로 살짝의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크로스로 넘어갔죠. 그럼 이제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 이제 마지막 8마디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요거 하나가 나왔거든요. 보통 이런 게 브릿지예요. 이 친구는 여기에 브릿지에 대한 거를 8마디로 끌고 갔어요. 다 8마디로 균일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벌스로 넘어갔고 아마 지금 클라이막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심플하게 가고 있죠. 반주도 그렇고 이거 다음에 확 터질 거야 아마. 흐름이 그래요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로. 왜냐면 사운드적으로 막 브라스나 이런 게 빵빵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비되게 앞에 아예 확 피어버리고 꽝 때리는 느낌을 준 거예요. 네, 이 노래의 제목이 어텐션이잖아요. 네, 코러스에는 항상 어텐션이라는 가사가 들어가요. 대표 주제를 이렇게 명확히 명치를 해주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마디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우트로도 마찬가지고 인트로만 네 마디로 짧게 갔어요.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곡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들으면, 곡의 성격을 생각하고 노래를 부를 때 벌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침착해지겠죠. 그렇지. 그리고 프리코러스 때는 뭔가 더 긴장을 주려고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코러스 때는 뭔가 확실히 전달할 수 있게끔 감정을 쏟는다거나 그렇지. 볼륨을 쏟는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곡의 성격을 알고 부르는 것과 모르고 부르는 게 이 다이나믹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연습 과정, 뭐 밴드의 연습 과정이나 아니면 녹음의 과정에 있었을 때 커뮤니케이션, 같이 감정을 공유하고 퀄리티를 같이 끌어가기에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렇지. 몇십 번 들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마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몇 마디의 반복으로 곡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몇 마디마다 이게 성격이 변화하는지, 네,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분석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습관화 한다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봅니다. 여기가 무슨 구간이다 라고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시다가 여기 좀 애매한데 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네,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한 두어 번 듣고, 저는 한 번이면 좀 어려운 노래 한 두 번이면 될 것 같네요. 네, 두어 번이면 되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댓글로 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남겨주시고요. 드디어 대망의 화성의 구성의 편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